야,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하나와 함께 했던 시간 즐거웠어. 마지막엔 다투고만 하지 마. 전에 말했었지? 다 들킨 이상 이 일은 끝난 거라고. 돌아보면 장난 같은 일이었어. 신을 비웃기라 하듯이. 하나야, 지금까지 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 참 한심한 인간이었다. 별 생각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때마침 IT 붐이 터져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어.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그때는 내게 인생은 게임 같은 거였어. 아저씨, 좀 더 빨리 못 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점점 허무해져갔어. 사업이 좀 주춤해지니까 친구들도 노골적으로 멀어져갔어.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되는 돈밖에 관심 없는 여자들. 정말 지긋지긋했다.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 자신이 가장 지긋지긋했지만. 그러다가 오락실 자동차 레이스 게임처럼 사고가 난 거야. 그 시절에 나는 생명이 물일 때 손톱만큼도 실감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 널 만나고 나서 난 조금씩 달라졌어. 소중한 뭔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이건 진심이야. 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뭐랄까, 내 일생을 뛰어넘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딴 사람 편지만 배달하지 말고 가끔은 직접 편지를 써보라고 했었지.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 손으로 편지를 써왔어. 글씨나 내용이 엉망인 거 용서해주라. 편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누구에게 편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정말 처음이야. 너한텐 제대로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전하고 싶어서. 정말 고마웠어. 하나야, 안녕. 우리 아들 벌써 2주째예요.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들켜서요. 예,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당신은 떳떳하게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그동안 편지 배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후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아니에요. 하나 씨 마음도 치유해서 밝게 살아가게 해줬잖아요. 어쨌든 당신의 공적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을 지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저쪽 문으로. 오늘은 버스로 데려다 주지 않으시나 봐요. 업무가 많이 밀려서 말이죠. 저기요. 예, 뭔데요? 지난 2주 동안의 제 기억은요? 그건 당신이 꾼 꿈으로 남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기억을 쉽게 잊는 타입인데. 그것까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너무 잔인하시네요. 내가 잔인하면 당신을 지상으로 돌려보내겠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뭐요? 하나요. 저랑 계속 같이 있었던 하나의 기억은요? 환상을 봤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환상요? 미안한데요. 오늘 할 일이 밀려서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씨, 미안한데 우체국 좀 다녀올래? 예. 부탁해요. 예.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유령이... 유령? 오늘 표 뽑았어? 아, 깜빡했네. 도와줄까? 아니요. 아, 네. 어디선가 만난 적 없나요, 우리? 어디서라니? 어디서요? 예를 들자면 내 꿈속? 넓은 들판, 파란 풀밭이 우체 통합, 명동의 엔젤스, 보스안 등대, 때론 커피숍 타이티, 기타 등대.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우체국이야. 죽은 거 아니었어? 살아났어. 하나 덕분에. 재준이는 진짜 우편 배달부가 되었고 나는 그림 엽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그림 엽서에 편지를 써 보낸다면 정말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